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뭐 사과 발효식초를 먹으면 몸에 어디 좋다더라. 그리고 뭐 도라지 발효식초를 먹으면 뭐 어디 좋다더라. 뭐 또 무슨 발효식초를 먹으면 어디 좋다더라. 이러면서 제한테 이제 그 식초를 구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느냐. 또 만들려고 그러면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 종자균은 어떻게 구매하느냐. 뭐 이런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발효식초가 도대체 뭐며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걸 드시게 되면 몸에 어떤 점이 이제 유익하고 좋은지, 그게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효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이제 이상이 있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쌤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지, 뭐 발효식초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되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발효식초가 하나도 안 좋으면 뭐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겠죠. 제 경우에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고기가 없으면 반찬 없다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니? 이러는데 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삼겹살 싸 먹고 그러면 고기만 먹었지 그 옆에 있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쌈이나 이런 거는 일체 제가 이제 손을 안 댈 정도로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고기를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소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는 남아가지고 밖으로 빨리빨리 빠져 안 나가게 되면 썩게 되죠. 썩으면 이제 속에서 우리가 빵구가 난다든지 속이 덥수룩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배설 작용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 몸에서는 끝없이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비해서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 그 염증 물질들이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온몸을 돌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절 쪽에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장 쪽에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혈관들을 막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폐에 이제 그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피가 맑고 깨끗하고 뭐 그 하다 그러면 사실 병 걸릴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염증 물질이 생기고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피예요. 근데 이제 피가 흐르려고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흐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구멍이 있잖아요. 이 혈관 구멍이. 그러면 이 혈관 구멍이 아주 이제 피도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흐르죠. 별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가 탁하고 아까 염증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 뭐 혈전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가 찐득찐득해지고 이물질들이 막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자꾸 막힌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제 수채꼬랑 그러면 이 경상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수구 그러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한강처럼 아니면 낙동강처럼 이제 물이 많이 흐르고 맑고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돌이나 이런 걸 이제 잡아보면 물이 아주 잘 흐릅니다. 뭐 이끼가 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 깊은 뭐 지리산 산 중에 계곡이라든지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맑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 뭐 얼마나 맑은지 안에 있는 이제 물고기들이 눈에 다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 혈관이 깨끗하고 그리고 피가 깨끗하면
사람이 병 걸릴 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물이 탁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구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오만대만 걸 다 버리잖아요. 막 이것저것 버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그 하수구가 모이고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저쪽으로 와서 이제 정화해가지고 이제 뭐 밖으로 빠져나오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나쁜 물질들을 나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되면 하수구가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돌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줄기 같은데 보면 막 이끼가 끼고 피리필 게 다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혈관에 이제 이끼가 끼이는 거예요. 혈관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럼 피가 원활하게 제대로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혈관 청소를 좀 이제 간단합니다. 그 혈관 청소해주고 우리가 좋은 거 먹어가지고 피가 맑고 깨끗해지면 뭐 어지간한 병은 걸릴 일이 없죠. 근데 자 혈관 청소를 할 때 자 여러분들이 그 저 이렇게 호스 가지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혈관이 그렇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지간한 혈관들은 뭐 좀 대충 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모세혈관들. 이 모세혈관은 크기가 머리카락 있죠.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머리카락 하나도 굉장히 얇은데 그거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얇습니까? 그러면 그 아주 미세한 그 모세혈관을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청소를 할 겁니까? 거기다가 진공청소기를 뭐 넣어가지고 청소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이소닌가? 그거 가지고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또 그걸 뭐 혈관 청소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면 뭐 약들이 많죠. 뭐 혈전 용해제 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그 이런 뭐지 뭐 진코민인가 뭐 이제 은행잎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별별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혈관 청소가 될까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뭐 또 뭐 비타민 E인가 뭐 그거를 먹으면 혈관 청소가 된다 그러는데 과연 될까요? 예. 그것도 저는 그렇게 긍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혈관 청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혈관 청소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관에 낀 이끼가 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 3일 정도 양치를 하지 마십시오. 3일 정도 양치를 안 하면 이 여기 이에 보면 누른 게 끼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 뭐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꺼가지고 3일 정도 양치 안 하고 입에 있는 걸 요걸 꺼었습니다. 꺼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누른 게 있습니다. 누른 거 그게 혈관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이제 그 군대 가면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크기 가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소변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보면 어떻습니까? 누렇게 뭐가 끼어 있죠. 그게 혈관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변 누를 때 나오는 그게 뭡니까? 내 몸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이빨에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몸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혈관에 있는 거는. 근데 이제 1년, 2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드시다 보면 그런 이끼들이 조금 끼가지고 혈관 벽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혈관들은 그나마 견디지만 아주 그 미세한 모세 혈관들은 제일 먼저 막히는 거죠. 왜? 혈관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제일 먼저 막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진공청소기 가지고는 절대 청소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자 그 화장실, 군대 화장실 그걸 가지고 그 이거 미는 거 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그게 청소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비누 가지고 한다고 청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진공청소기를 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염산이죠. 염산. 염산을 그 누른 거기다가 싹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솔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싹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변도 누른 거 계속 이제 소변을 누니까 그게 누른 게 생기듯이 그것도 내 몸속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내 혈관 속에 있는 이끼도 똑같은 방법으로 염산으로 씻어내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염산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사람이 염산을 먹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뭐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염산 먹으면 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사람이 염산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염산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식초가 되려고 그러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야 됩니다. 초산. 예, 초산 발효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산은 그리고 식초, 뭐 레몬산, 사과산 뒤에 산자가 염산하고 똑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염산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산이고 그리고 식초는 초산인데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원액으로 뭐 원샵하면 당연히 속이 쓰리겠죠. 뭐 식도도 쓰리고 속도 위장도 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잔에다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내지 두 숟가락 정도만 타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연해요. 거의 맹물 같습니다. 약간 뭐 식초 좀 맛나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하게 여러분들이 먹으면 속이 탈 리가 없죠. 속이 쓰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꼴랑 이거 먹고 어떻게 낫느냐 이러는데 저 이거 몇 년입니까? 거의 한 8년 정도 먹었습니다. 제 7년 내지 8년 정도. 그러니까 음료수를 이걸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 먹고 싶을 때 맹물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 타가지고 먹고, 그런 이제 물병 같은 거 조그만한 거에다가 조금 타가지고 운동할 때도 먹고, 그리고 계속 먹는데 아무리 연해도 이걸 가지고 하루에 이 정도를 갖다가 6잔, 7잔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서서히 혈관에 있는 아까 누런 이끼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소변으로. 뭐 혈관에 있는 그게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뭐 머리끝으로 나가겠습니까? 뭐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결국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혈관, 옛날에는 꽉 막혀있던 그 모세혈관들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효식초 먹을 때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모르게 먹어라. 몸에 뭐 좋다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원액으로 원샵하고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예. 천 없어도 아니 발효식초를 갖다가 원액으로 먹는데 속에 안 쓰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술도 위스키 같은 거 그저 얼음 타고 물 타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꼴랑 도수 40도 정도인데도 얼음 타고 물 타고 해가지고 먹는데 식초는 100%입니다. 원액을 갖다가 뭐 이렇게 물을 안 타고 먹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연하게 먹는다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안에 좋아질라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1년, 2년 내가 꾸준하게 먹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식초를 지난 7년, 8년 동안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몸이 아주 지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저 몸무게 100, 뭐 살이 쏙 빠졌을 때 100kg, 기분 좋을 때는 105kg, 뭐 106kg, 뭐 107kg까지 제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걷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집에서는 굴러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다들 제 살 이야기를 하죠. 아, 살이 그래 찌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기 좋았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니까 살 이야기하면 제가 살이 떨립니다. 그 정도로 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만때만 걸 살 빼는 걸 오만때만 걸 다 해봤는데 이 식초가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먹어 그런 게 아니고 한 7, 8년 먹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효 식초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이미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죠.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먹고 내가 뭐 좋아져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약을 먹는 게 낫지 왜 발효식초를 드십니까? 이 발효식초는 음식이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그리고 뭐 한 1년 2년 내가 몇 년 정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꾸준하게 되시다 보면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몇 년 전 여러분 모습하고 몇 년 뒤 여러분 모습하고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중간에는 아주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처음하고 끝무리를 딱 비유해서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달라진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저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제 발효식초 이게 왜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나를 봐. 내가 바로 기적이야. 내 몸이 바로 기적이야. 내 7년, 8년 전에 내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뭐 놀라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발효식초는 좋다는 것은 확실한데 금방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듯이 이제 발효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균이 있어야 되죠. 발효는 미생물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발효식초 만드는 균입니다.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라고 이제 요렇게 이제 원래 포장이 돼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유원 플러스 균. 이제 요 균이 발효를 사실은 99%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발효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요 균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